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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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랄라. 와우,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오늘은 훌랄라 이거는 핫 바베큐. 네. 이건 치즈 양념구이. 치즈 진짜 낭낭하다. 오랜만에 훌랄라를 먹네요. 어렸을 때 아빠가 맞아 좋아하시던 치킨이었는데.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겠다. 다리부터. 떡. 참수창. 양념 미쳤다. 밑에 이거 빠질 수 없지. 오, 매콤스콤스네. 너무 맛있겠다. 와, 불맛 제대로인데요? 진짜 맛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참수 바비큐 종종 먹으러 다니거든요. 먹으면 못하네. 치즈 또. 또 맛있다. 치즈 가보자. 우와. 알까먹고 진짜 맛있어 보인다. 치즈소스 진짜 맛있다. 아니, 참치 양념이랑 치즈랑 진짜 잘 어울린다. 고소한 맛이 스며드네. 껍질 너무 맛있다. 저희 미아탈 때 정류장 이름이 훌랄라 정류장이었는데. 아 진짜? 응. 아 두 개 너무 막상막하다. 안 내리려다가도 내려서 먹을 맛이네요. 어 이건 살짝 매콤한 맛이 있다. 이건 살이 추가해야 되는데. 뭐 무슨 살이? 라면 살이도 좋고 우동 살이도 좋고. 근데 또 치밥도 맛있어요. 아이 치밥도 맛있겠다. 아 그래 라면도 많이 먹더라. 응. 아, 이런 바베큐에는 이 양배추 샐러드. 이거 맛있다. 라면 살이. 소스가 낭낭해갖고 넣어도 되겠는데요? 네. 아, 훌랄라에서 이거 치즈는 처음 먹었는데 맛있다. 불갈비도 있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치즈 내 스타일. 나는 치즈도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원래 이런 바베큐는 양이 좀 작은데. 맞아. 이건 양이 많다. 라면사리랑 진짜 게임해봐야 돼. 살이 가까. 소스 먹을수록 살이가 땡기네. 아이, 살이다 이건. 라면? 라면. 오. 와 미쳤다. 제로. 펩시 제로 슈거 라임. 이게 라임 향이 나서 맛있어. 펩시 제로 맛있어.
짠. 좋네. 맛있네. 아. 라면 사리 먹을까요? 이 라면 사리 무조건 훌랄라는 추가하셔야 돼요. 그걸 몰랐네. 존맛탱이라고. 라면 사리도 안 먹었는데. 근데 저희 이거 좀 촬영 준비하느라 퍼질까봐 집에 있는 걸로 추가했는데 추가하면 맛있다고요? 아, 진짜 맛있네. 완전 라면 사리. 오, 매콤한 맛이다. 굿. 흰밥 조각 갖고 왔습니다. 맵네. 아, 됐다. 쌀밥. 밥도둑이요? 역시 밥이네. 흰쌀밥에 치킨에 캔을 썰어줘. 딱딱구. 소스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 응. 난 그냥 이 소스에 치즈만 뿌린 줄 알았는데. 응, 나도. 아, 언니 밥 먹는 거 보니까 밥 볶아 먹고 싶다. 밥 볶아 먹자. 여기까지 먹고 콘도 주시더라. 밥을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주시더라고요. 콘 좋지. 아유. 와, 사실상 피날레. 정말 짜다. 치킨 하나 해갖고 다양하게 먹네. 거의 뭐 코스다. 아, 초콜릿 좀 넣어줄까? 난 이렇게 바로 먹는 건데. 맛있나? 역시 밥. 여기에 케요네즈 샐러드 싹 가져야죠. 아,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아, 미쳤다. 요거지. 무조건. 아, 폰이 진짜 좀 킥이다. 콘을 진짜 이렇게 해먹으라고 주신 건가? 콘이 똑똑하신 게 맛있다. 울라. 절로 나오네. 사장님 이름 잘 지으셨다. 사장님 흥이 많으신 분이네. 두 개 주셨잖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럼 너무 투마치일 것 같았어. 투마치. 크라운 제이라고 아십니까? 오랜만에 뭔가 추억의 훌랄라 치킨을 먹어봤는데 추억이 아니네요. 현재네. 현재도 폼이 좋네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훌라.
언니가 장어 샌드위치. 이게 이건 뭐야? 어, 맛있는 냄새. 우쌈. 하이. 언니가 또 샌드위치 신상 샌드위치 집을 털어 왔네요. 아 인스타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전 진열돼 있는 게. 어. 그래가지고 어. 아침에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도 아직 붓기가 안 빠졌네요. 브런치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그 전날 내가 이거 골라놨잖아. 문어. 이거는 문어. 이거는 뭐 이렇게 단면이랄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문어랑 야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어, 언니. 여기 메뉴들이 다 신박하더라고요. 아 어, 멋있음. 똥. 아 어, 멋있음. 똥. 빵이 되게 부드럽다. 빵이 맛있다. 안에 속재료도 이 토마토 소스네요. 약간 문어랑 마늘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슬리피조랑 이 치킨 커리 어니언 이게 두 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뭘 먼저 먹어볼까요? 조시부터 먹어봅시다. 잠 온다니까 빨리 먹어야지. 아 근데 이게 간 만들었을 때 먹었으면 더 진짜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고기가 엄청 많대. 진짜. 맛있어. 완전 고급지. 치즈버거 먹는 맛이에요. 거기에 초리조가 들어가 있어서 매콤해. 아, 빵이 너무 맛있다. 다음은 커리. 아 이거 식기 전에 먹을까? 아 이거 몬테 이거 몬테크리스토. 몬테크리스토. 이건 에어프라이어 와서 살짝 돌려서. 오 맞아. 와우. 어 맛있겠다. 와 대박이다 이거. 몬테크리스토 진짜 오랜만에 먹어. 겉이 되게 바삭하네요. 달달해. 안에 딸기찜 들어가 있어. 맛있다. 딸기찜. 겉이 뭔가 찹쌀도넛 같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거든요, 시간. 손님이 계속 오더라. 맛있다. 아, 이 향이 강하다. 커리 향이. 커리? 응, 그니까. 카리크림. 맞나? 완전 맛있는데, 이거? 크리미한 게 너무 잘 어울려. 빵이랑 양파도. 이거는 오리 우엉이고 요건 제주 달고기거든요. 달고기 튀김 약간 타르타르 소스 같은 거 넣으신 것 같아. 달고기 저 제주도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생선이 치킨 같다. 아니야. 이 감자 샐러드가 신의 한 수다. 타르타르에 감자가 좀 들어갔나? 그런 것 같아. 계란인지 감자인지. 생선도 맛있다. 여기에 하나 더 고를까 말까 했던 메뉴가 있어요. 뭐야? 두부 반미. 약간 베지테리언 분들을 위한 메뉴? 아 그렇네. 이거는 문어는 알감이가 고르고 오리는 제가 골랐거든요.
와, 우엉, 우엉이랑 짱만이 들어가 있어. 우엉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다. 오렌지도 있네, 오렌지. 이 오렌지가 엄청 그 오리랑 만나니까 이국적인 맛이 나는 것 같아. 시어버파. 빵은 진짜 맛있다. 우엉이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저는 갓 나왔을 때 먹었으면 진짜 두 배로 맛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맛있었어. 오리 우엉이랑 몽테크리스토도 맛있었고 치킨, 커리. 아 진짜? 나는 슬리피 조 그거랑 아 그것도 맛있었어. 문어. 다 맛있었네요. 다 맛있었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어떤데 내가 탄 거? 맛있다. 술 잘 먹으면 진짜 시원해. 잘 말았네. 잘 말았지? 아 우와 진짜. 이런 거 빨리 먹는다. 좋아한다. 배달을 안 시킬 때 이런 거 먹을 일이 없어. 맞다. 잘 지내나? 나? 그냥 뭐. 그냥 잘 지내. 다름 아니고 그냥 간다. 아예 그 전문가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맛있다. 김치도 맛있다. 두부 뭔데? 맛있어요? 네. 근데 치즈 추가했었는데 그거 잊으셨나 봐. 저거 못 찍었다. 나도 퍼포먼서 못 찍었네. 아 이렇게요? 아 좀 이따가요. 네. 아니에요.
하는 내가 굉장히 내 것보다 웃기면서 얘는 쟤한테 많은 소리 다 하는 애였어. 별 볼일도 아닌 TMI 이야기 엄청 얘기 많이 하고 보고 웃기면서 대장에 몰래 아 캡처해서 몰래 근데 맨 처음에 했는데 내 친구 거 보니까 아 재밌냐고 그런 게 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보내니까 진짜 싶거든. 그래도 보낸다. 웃기다. 감사합니다. 웃기다. 김에 사자? 지금 마산 사는데 김에 지금. 이거 근데 언제 터트리라고 했어? 야, 요즘 인생 네컷 아니고 하루다, 하루. 하루는 근데 좀 얘네들. 난 포토이즘 좋아한다. 아, 포토이즘 좋아, 포토이즘. 그런 게 뭐야? 하루는, 하루 풀면 너무 뽀샤시하게 나와. 아, 진짜? 맞다, 그 약간 아. 일본틱하게 나와. 브랜드마다 좀, 달라? 등질감 생겨. 아, 너무 뽀샤시해. 난 내 아니, 내 아니. 갑자기 눈 한 1.3배 내서. 나 그거 찍을 때마다 맨날 정신 반쯤 나가 있어서. 기억 안 나. 맨날 취향처럼 찍어가지고. 맞다, 거기서 취해서 들어가고 선글라스 아무거나 입고 지금 아슬아슬 대장 따라주쌈. 에이용. Sparkling wine. 짠.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이런 거 좋아해. Sparkling wine 좋아. 맛있다. 뭐야? 내추럴 와인. 펜낫이었어. 맛있다. 이런 거 아주 마음에 드네. 어? 마음에 드네. 마음에 쏙 빠지는 거 좋아. 뭐 치아가 가는 거 아이가? 치아가 가는 거 아이가? 뭐 치아라고 많은 건데. 오. 치아라고. 오. 오 술지의 반란. 성장의 문제. 마이너스 조수 상 대신에. 아 하지 마. 하나 하나. 그냥 은어 같은 건데 아 맞나 쉐 이런 것처럼 약간 감탄사 같은 거 아 야 데이언 뭐냐 모르는데 나 진짜 처음 들었는데 나도 아 뭐야 어우 자기 기본으로 하는 거 데이언 아니잖아 젊은 거기 자 이치노 데이언 이런 거야 이거 아면 돼 데이언 이런 거 하면 아니다 아 진짜 그냥 데이언 데이언 이런 거야 그 확실한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데? 데이언. 아! 이제 언어 같은 건데 이제 아, 내가 틀렸어. 저한테 이런 거 있잖아. 데이언. 데이언. 쿠션은 그 곰팡이 썰어서 하나 샀어요. 샀어요. 근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 뭔데?
어디 거야? 이니스프리. 이거 근데 많이 강조해야 돼. 오늘 파운데이션 발랐어, 정샘물도. 아. 야, 정샘물도 진짜 어때? 정샘물 좋아. 어, 진짜 어때? 촉촉하고 약간 톤이 동양애한테 잘 맞는 톤. 아, 맞나? 가방에 뭐 있냐고. 네. 가방에 뭐, 이거는. 뭔데, 이거? 다이어트 쉐이크. 아, 쉐이크 스푼. 어, 이거는 이제. 예. 제 명찰이고요. 아. 근데 내가 가방 정리를 잘 안 해가지고. 네. 이거는 손 소독제. 손 소독, 아. 뿌려줄까? 어, 이거 유명한 거 아니야? 그래. 음식을 피해서. 그냥 손 소독제. 어, 그냥 알콜 향. 소독제가 뭐 아니다. 아이고, 내 가방 뭐라고 보여주는 거야? 이거 정샘 쿠션. 어, 야, 이거 진짜 좋아. 야, 이거 손에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응, 이거 진짜 좋아. 이거 근데 그거 아니네. 이거 펌프로 발라야 되는데. 이거 진짜 추천. 어, 특히 건조하고 하면 딱 좋아. 야, 이거 커버 괜찮은데? 야, 이거 진짜 괜찮아. 제 얼굴 많이 기름이 져가지고. 아. 피니쉬 파우더. 야, 진짜 뭐 많네. 메이크업 포에버. 오. 에어팟이고요. 오. 에어팟. 이거 뭐 계속 나오는 거야? 어, 소독제 한 게 더 나왔대. 어, 다른 소독제. 소독에 철저하네. 지갑. 오. 남의 카드 지갑. 로랑. 카드 지갑. 공기장터에서 6만원 주고 샀어요. 아, 이거 6만원 주고 산. 발렌시아가. 뭔가 색깔도 마음에 들고. 짭 아이가? 모르겠다. 근데 약간 때탄 게 약간 빈티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 짭 아이가 있는데 모르겠대. 아니, 정품 여부는 안 물어보고 샀네요. 6만원이니까. 아. 다음.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야, 재밌노? 니 뭐 맞네? 이거는 화장 진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이거 뭐야? 이거 픽서? 어. 진짜 잘 지어지게 보나? 또요. 다음에... 야, 진짜 뭐 많다잉? 이건 휴대폰 산 사람 명함이고. 야, 아토피야. 아토피야. 아토피 요새 건조하고 좀 심해져가지고 아토피야. 끝이야. 그치? 재밌네. 재밌나? 야, 이거 뭐 많다. 뭐 많네. 재밌지? 야, 킬커버 마스카라 진짜 좋아. 아, 맞나? 어. 안 지어지게. 야, 여기서 내가 쓰는 거 하나도 없네. 킬커버 추천. 네 가방, 오소이 가방 한번 해보자. 유르트에서 갈아탔노. 이거. 어. 콜톤 립. 아, 콜톤 립 이거 쓰세요, 여러분. 콜톤 립, 이거는 약간 푸시아 느낌. 어, 페리페라에서 이런 거 같나? 어. 이거랑. 이건 어디 거야? 이거 로맨. 아, 야, 로맨. 이거 최실아 남편분이 하시는 거. 아, 진짜? 거. 어. 네, 나도 그거 뭐야. 젠페이스 보고 산 거 두 개가 여기 있거든. 아, 진짜? 로맨 거 색깔 이쁘다. 겁나 어. 이건 약간 베이스용이네요. 야, 가방 되게 귀엽다. 이거 뭐야? 오소이. 특이하다. 오소이 그 만두백. 오소이. 나 그래서 정샘물. 와, 정샘물 많이 나오네. 지금 두 명이 지금 나왔다. 완전, 야, 완전 샘물이네. 정샘물 이거 다 썼어, 근데. 등본마 이런 건 뭔데요? 아, 운전면허? 시험 접수했는데, 네. 66만원 플러스 5만원에서 71만원 결제하고. 아, 돈 쓴 내역이네요. 네. 그러면 원래 로또 이거 일본 거 아닌가? 아무튼 이거. 네, 인공눈물. 우리 건조하신가 보네. 어. 지갑 끝. 지갑 이거. 이것도 네. 중고나라에서 얼마 좀 샀지? 이거 진짜 5년 전에 샀거든. 어. 이런 거 가지고 오래 간다. 싹게. 어, 근데 내가 그냥 지갑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었어. 사피아노라 이게 웃기다 이거. 산티아 맞죠? 사피아노. 전혀 사피아노가. 사피아노 가죽이다 이거.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 쌍짓돈 나오네. 쌍짓돈이래. 이 비상금 아이가. 오, 미국에 전해 다닌다. 이게 준호. 준호의 솔샘. 아, 최솔샘. 잘하시는가 보네. 머리 펴주나. 머리 이분 되게 트렌디하게 잘해주시네요. 솔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메모해야겠다. 그리고 뭐 볼 거 없어요. 이게 용인 와이페이. 아, 어? 경기도 사는 또 티를. 주부는 다르네. 달라. 만 원. 주부는 다르네. 현금을 진짜 안 쓰는데 강원랜드 가서. 합법적이니까 뭐. 아, 합법적이 저는 강원랜드 가서. 그러니까 따셨나요 좀? 아니, 4만원 배팅했는데 네. 4만원? 그럼 만원 남은 거야? 어, 만원 남은 거야. 아, 5만원 해가지고 이제 4만원 남았는데 4만원 입고.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아. 아무튼
네. 거기서 끝내게 다행이네. 골라보자. 뭐 할 낀데? 이게 곰발이가. 곰발인 듯. 다 좋아. 야, 한 달? 응. 알았어, 받아라. 아, 좋아. 와, 리터치도 돼? 리터치 해야지. 어, 해라, 해. 하자, 하자. 우와, 이렇게도 나오구나. 우와, 귀엽다. 귀엽게 나온다. 컬러 아, 하자. 컬러 좋아. 아, 흰색 귀엽다. 아, 흰색 귀여운 거. 이거 어, 여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안돼. 야, 근데 니 조금. 그냥 완전 하얀색 가려면. 약간 뭘 해도 가려졌어. 상처를. 귀엽긴 해. 잘 갔다 왔나? 아, 저 잘했다. 나. 키드레. 재밌어. 얘들아 가자. 어 택시 오. 안녕. 오늘은 혼술. 제가 오늘 병문안이 있어서 강동역 근처에 갔는데 친구가 여기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 여기는 치킨버거가 준 것 같아요. 치킨버거 크리츠 버거라고. 그래서 치킨버거 두 개, 비프버거 하나 이렇게 포장했어요. 술은 호가든 페어 배맛. 막 배만 맛있거든. 짠. 아, 뭐부터 뭐 이게 기본이고 이게 디럭스 비프인데 뭐 스파이시 맛, 소이 맛 두 가지 있었고 치킨버거 두 가지 사왔는데 이건 소이 맛? 어? 두 개 다 스파이시네. 하나는 소이맛 시키는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우와 번이 진짜 반들반들하다. 진짜 맛있어 보여. 여기 안에는 코울슬로우 들었대요. 코울슬로우. 오 이렇게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어, 번이 너무 맛있겠는데. 꿀맵이다. 깨맵. 요거는 핫 치즈입니다. 맛있네. 이 소스 하나는 요거요. 딥치즈. 그래도 햄버거는 그냥 감기지. 굿굿. 맛있네. 닭가슴살인 것 같은데 부드럽다. 첫 끼거든요. 너무 배고파.
치즈 버전. 찹쌀. 오케이. 까망베르 치즈 먹었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비프 버거는 반절만 먹게. 알감이도 좀 맛봐야 되겠다. 맛있겠다. 이렇게. 짠. 소스가 사워존 소스. 이 소스 한번 찍어 먹어. 훈제 허니 머스타드 맛인데요? 디럭스는 아까 치킨 패티랑 똑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야채가 들어있는 버거였거든요. 와, 굿굿. 아까 그거는 코울슬로 있었는데, 이건 양상추랑 토마토가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 먹어. 저는 이제 혼인술의 시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영광이를 만나러 갑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영광.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다. 김영광. 에이, 야 미안 택시가. 같이 초대하네. 어 광이. 한참 오셨나요? 아 예. 머리 예쁘게 했네. 레트로 하구만. 다리. 소세지, 소세지 다 넣을까? 소세지. 감사합니다, 쌤이. 쌤이. 그거 먹고 더 넣자. 끓으면 라면. 치즈는 이따가 먹고요. 끓으면 라면. 어, 맛있겠다. 근데 그걸 크게 주는 건가? 반만 뿌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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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지구, 이거. 와우. 와, 고기 겁나 쫄깃하다. 김치찌개도 많아. 아, 네, 겁나 좋고. 오늘 갑시다. 아깝지 않나? 안 먹고 못 먹고. 아, 별로 안 먹고. 노래가 좋네, 내 스타일. 아, 나 비계는 고기 안 좋아한데 맛있다. 비계가 쫄깃하다. 이 비계 좋아하나? 앞다리살이 빠졌어.
마냥 풀소주? 나 별로 안 먹어. 앞다리살이 빠졌다. 삼겹도 먹고 있어. 점심 먹었어? 많이 먹었어. 다시 많이 닦아줘. 물 다시 이겨내줘. 술 먹으면 돼. 나 하루에 살짝 던지는 거 알거든. 가져. 괜찮을게. 지금 보면 아무래도 내가 또 너한테 안 걸리려고 내가 숙대에서 픽업했다. 진짜? 내가 주문했는데. 대박이다. 내가 주문한 거 내가 영광이한테 부탁했다. 아무도 안 걸리게 한다고. 근데 집에서 이미 걸려놨네. 대박. 망고이 뭔데? 얘네. 살가미가 좋았나 해서 이걸로 주문했습니다. 소가 있다. 따로. 따로 있죠. 귀엽다. 졸귀탱이더라. 아, 그런가? 녹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아, 머리도 꼈나? 아, 둘,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리. 생일 축하합니다. 아, 도와, 도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귀엽더라, 진짜 예쁘더라. 진짜 귀엽다. 귀하게 했더라. 내가 동생이라고 했어. 동생. 동생. 내 동생. 귀엽다. 심각해 끝났다. 뭐가 심각해? 그러니까 막 숙대까지 숙대에서 내가 굳이 막. 우리는 어제부터 봤지. 그리고 나 심지어 니가 볼까봐 사진도 오늘 찍었다가 안 보냈다 누나한테. 아니 보내주더라 거기서 업체에서. 아 진짜? 오늘 금요일이다. 아? 금요일이다. 수술하는 건 월요일인데. 아. 야 니 내려가지 왜 이러냐.
아니 언니도 오늘 언니야 근데 언니가 오늘 대출 입고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대출 입고 그래 뭐 대출 입고 나가 편하게 입고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엄청 가죽 재킷 입고 차려 입고 나왔대. 그래서 왜 이렇게 차려 입고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한 주말이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오늘 월요일인데 니는 금요일은 뭔데? 언니는 일요일이라 생각한 거야? 아니, 아니 일요일이라 생각 토요일? 토요일 더구나 나 나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롭다 해로와 숨은 안아 자 쓰신 술? 여기 바로 번데기 오랜만에 번데기 진미채도 있네? 진미채 안 했어요? 아 맛있다 완벽한 단백질 궁금한이죠? 그쵸? 번데기 오랜만에 먹는다 고소하다 아 이거 먹으면 야 니 어릴 때 이거 있었지 종이칼 파는 거 너희 둘 나이 똑같은 거 아니가? 지역이 다르니까 다 했지 월미도 같은데 막 난 막 쓸 사람이다 어릴 때 계속 오늘 왜 술 안 나? 그때 도병이랑 나 친구들 만났거든 내 친구들은 1주일에서 나 1차에서 소맥 마셨어 2차에서 내추럴 와인 마셨어 3차에 화이트 와인 마셨어 4차에 집에 와서 맥주 또 두 캔 마셨어 아침이라니까 머리 개 빠질 것 같은 거야 아직 머리 아파 바꿔 먹으면 죽어 진짜 내추럴 와인이랑 화이트 와인이랑 그 다음 또 맥주 먹는 사고지 않아 아, 이거 왜 먹냐 아이는 이거 내추럴 맛있는 거 사놨어 이탈리아 거 진짜 맛있더라 와인 나도 와인도 좀 못 먹어 이 나이 되면 내 술을 어떻게 먹으면 그 다음날 머리가 깨진다 뭐 요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맞지 섞어 먹으면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랬습니까? 아는데 취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소주 먹고 길거리에서 막걸리를 엄청 먹었어 걸어다니면서 아! 그래서 두 병씩 먹었어 그리고 동네 오자마자 그 만 원짜리 편의점 와인 있잖아 단 와인 그걸 둘이 한 병을 다 먹은 거야 아니 그냥 그 옐로테일 이런 거 그런 거 한 병씩 다 먹은 거야 둘이서 그 다음날 막 이러고 딱 아 이러면서 막걸리부터 이미 막걸리 그때 또 친구들이 친구랑 어릴 때랑 야 길거리 맥주 못 먹는데 우리 막걸리 왜 못 먹냐 이러면서 호기롭네 그 광화문 거리라는 게 걸었거든 세종대 형님 앞에 한잔 먹고 막 외국인 코리안 핫가이 이랬어 아 막걸리 막 이러면서 그냥 들어온 것인데 성공이네 내일도 술이고 금요일도 술인데 난... 오늘 확실히 달리고 다음에 안 먹어야 돼 야 이게 뭐가 달리는 거냐 야 1차 두 병밖에 안 먹었는데 그치 이게 더 맛있다 한잔 해봐라 해보자 맛있겠다 다들 문어돌이 하나 있고 네 문어돌이냐? 아니 내 친구가 문어다 문어 닮았어? 아니 내가 문어 닮았어 내 별명이 오징어거든 아 맛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는데 데리고 온나 내 친구들 데리고 온나 아저씨 와사비로 막 주말인 줄 알고 막 워커에 가죽 자켓까지 입고 왔는데 월요일이라네 아무도 없네 니는 나는 잘 모르겠다 오늘 분명히 출근까지 했는데 금요일인 줄 알고 불금인 줄 알고 근데 어제 제일 비싼 거 버버리 입고 왔는데 허무하다 지금 허무하다 버버리 알아봐줄 사람은 하나 없네 아니 그러면 근데... 집에 갈 때 뒤집어서 입고 가자 그럼 뒤집어서 버버리 패턴 보이게 입고 박순 줄 알라 그러려면 힘들다 이렇게 기분만 내면 되지 나 심지어 출근했는데 나는 이렇게 자기야 난 자기들의 시간에 몰라 아니 내가 저번에 집으로 갑니다 그대를 좋아했지만 그저 멀리서 야, 이거 잘 받는다 나 베이지색 잘 어울린다 이쁘다 버버리 아 버버리 내 옷 중에 제일 비싼 거 여기 가지 아 빠이빠이 즐거웠습니다 서대문에서 서대문에서 제가 풀코스 막 빡빡 모시겠습니다 빠잉 빠잉 간단하게 집밥
오늘의 해장 겸사겸사 미역국 끓였습니다. 원래 대합 미역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네. 대합이 없어가지고 바지락 미역국 끓였어요. 바지락도 맛있겠는데? 맛있다. 오, 감칠맛. 갓 지은 밥에 스팸 한 조각. 얇은 거. 양란도 맛있다. 떡갈비. 떡갈비는 누가 봐도 언니가 구운지 아실 것 같아. 뜨거운 맛있지? 노브랜드 떡갈비는 나름 먹었네. 바지락 200g 다 넣었더니 거의 바지락국에 미역 넣은 맛이야. 한 숟가락에 바지락 이렇게 떠지기 있나. 밥 더 먹을까? 응? 어제 언니가 만들어준 케이크. 내가 만든 건 아니다. 만들으라고 부탁한 케이크. 이런 거는 딱히 크게 맛을 먹는 건 아니니까. 꽃가리 뗄까? 꽃가리 먹는 거 아니잖아. 초도 꽃가리. 크림치즈라 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망고미 머리를 네가 갈라봐. 오! 난 생크림인가? 겉에는 크림치즈. 크림치즈인데 뽀또 맛이야. 진짜? 응, 살짝. 네, 이렇게. 괜찮네. 생각보다 훨씬 맛있는데? 촉촉하다. 좋아. 옛날엔 이런 케이크 맛 없었는데. 요즘은 좀 맛있네. 그 크림도 맛있고. 뒤에는 처참한데 앞에는 그래도 맛있는데? 이게 크림치즈 부분은 모양 유지한다고 엄청 딱딱해가지고 속 위주로 먹어야겠다, 맞지? 크림치즈 아니면은 이 모양이 안 될 것 같아. 응. 아가미 이거 크림 찾으면서 여러 가지 케이크 봤는데 진짜 요즘 케이크 다양하더라고. 왜? 뭐 있었어? 신박한 게 있었어? 응, 막 장난감 이렇게 올려갖고 애기들 뭐 피카츄면 피카츄 캐릭터 막 이렇게 올려서 하는 캐릭터도 아 케이크도 있고. 완전 취향을 아주 가득 담았네. 연예인들 케이크 뭐 그런 것도 희양찬란하더라고. 어 맞다. 막 피규어까지 만들잖아. 얼굴 막 포토 뭐 이런 것도 있고. 난 망고미랑 띄오가 좋더라. 띄오 뭐야? 오리. 아, 찌그러운 오리.
하잉.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 하는 날입니다. 오, 많으시네요? 저 최근에 무력이 너무 많이 생겨서 좀 많이 질렀어요. 저는 뭐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빨리 끝나니까. 아, 네네. 뭐, 아니, 할 게 없는데 언니는 뭐. 아, 뭐. 뭐 저는 네. 이제 요즘 이 바시티. 아, 바시티 자켓. 네, 이게 좀 유행이라 해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요거 하나 사봤고요. 이거 뭐 이거 봐요. 이거 1993 스튜디오라고. 뭐 요렇습니다. 어울리네요. 안에 이 색깔 말고 흰티 같은 거 입으면 흰티나 뭐 그런 거 네. 입으면 괜찮아요. 흰티 뭐.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샀거든요. 네.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매봤어요. 그래서 아직 택도 아직 달려있는 이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파르티멘토라는 브랜드예요. 파르티멘토. 저는 가죽 가방이 없어서 무신사에서 이거 한 2만 얼마 하는 거예요. 이거 재질도 좋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왔습니다. 요즘 비건 레더가 잘 나와요. 이렇게. 이쁘네요. 네. 깔끔하네, 깔끔. 네. 히뚜루 마뚜루 잘 어울리네요. 대학생 같나요? 아니요. 그건 암실구장에 있을 것 같나요? 복학생까지는 해드릴게요. 아, 복학생. 복학생. 아, 해보세요. 아니, 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 뭐, 선물 상자 열듯이 여시네. 저는 뭐, 이거 요즘 막 MZ세대 핫한 브랜드. 마땡킴. 네. 후드티. 근데 이게 예약 배송이라가지고. 좀 오래 걸려서. 한 달? 이거 볼까요? 그래? 후드티.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려요. 이 잠옷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피스 잠옷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치마가 이 얼굴까지 올라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서 겨울 잠옷을 샀죠. 뭔가 수건 재질이네. 수건 재질에 원피스. 와, 엄청 보들하다. 샤워 타올 같아요, 샤워. 비치 타올 같아. 맞아. 그런 재질, 요런 수건 재질. 밖에 입고 나와도 되겠어요? 솔직히 가까운 그냥 그런 데는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요거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네. 이게 세일 기간이었어요. 네. 근데 요게 있는 거예요. 니트.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야. 플라워 니트네요. 플라워 니트.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같이 샀어요. 이거는 팔이 살짝 쫑기더라고요. 팔이 요거 생겨가지고 이거 시부리를 자르는 건 어때요? 아, 그럴까? 이게 이 시부리가 짱짱해서 압박을 하더라고 내 팔을. 엄청 짱짱하네. 네.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사고 났는데 신상이 나왔더라고. 아, 신상도 이쁘더라고요. 까비요. 그리고 그 언니가 이 가방 브랜드 있잖아요. 이 브랜드에서 이번에 여성 라인을 냈어요. 아, 파르티멘토에서요? 네, 파르티멘토 우먼을 내가지고. 근데 너무 잘 뽑았더라고. 여기 옷을 잘해요. 근데 코트를 제가 한번 샀는데 소재는 좀, 예, 코트 소재는 좀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치마가 있길래. 어머, 이런 것도 입으세요? 네. 치마를 샀는데 네. 이게 저는 M이면은 저한테 맞을 줄 알았는데 좀 크더라고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했나봐요. 근데 S 사면은 약간 또 쫑길 것 같아서 M으로 샀는데 입어보니까 이거 진짜 휘뚜루 마뚜루 템이었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번 저것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앤더슨백. 이거는 조끼. 조끼조끼. 네, 조끼조끼인데 이게 특이하네요. 맞죠? 어. 근데 이게 40분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게 늘어나는 면이 아니에요. 오, 완전 모직이네요. 완전 모직. 그냥 빡빡한 그런 거라서 코트에 쓰일 법한? 그래서 이 몸통이 이것도 쪼이더라고요. 예, 패턴도 특이하고 네. 소재도 이렇게 좀 짱짱해가지고 오래 네. 입을 듯. 그래서 약간 쪼끼치고 비싼데 큰맘 먹고 샀어라. 그 다음에는 가방 하나 샀어요. 가방. 이거 저번에 구매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 폴리와. 네. 그리고 요즘 이런 골프백이 또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백 나띵 니튼이라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있는데 그거랑 여기랑 고민하다가 여기 걸 샀어. 이거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게. 이렇게. 아, 이거 보관용인가요? 디테일 있고. 보관용인가? 몰라. 이렇게 하고. 안에 이게 후기 보니까 수납력이 쩐데. 여기 뭐 완전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저기 아이패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가볍네요? 응, 가볍고. 아, 이거 후기 보니까 가볍다는 평이 많아서 내가 이걸로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아까 그 파르티멘토 그 치마에 네. 이렇게 딱 입으면은 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네. 특별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요? 가디건. 가디건인데 네. 이렇게 떡볶이처럼 돼 있어요. 어 귀염지네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입기에는 또 이게 은근 너무 도톰해가지고 이제 곧 추워지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그리고 이 떡볶이 디테일이 이렇게 조금 섬세하게 만들어졌다 해야 되나? 저는 시청자 입장이니까 여기 건너편에 가서 볼까요? 옆에 좀 거슬리네. 아무튼 이렇게 있고 또 되게 많이 사셨네. 네, 많아요 많아요. 이게 어디서 나셨어요? 이게 근데 한 두 달간의 쇼핑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입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모아뒀네. 모아뒀다고요. 다음에 이거 코트. 저는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런 색 코트가 또 제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사봤는데 이거랑 이 안에 이거 입으니까 또 조니의 복스라도 할인을 때리더라고. 60퍼. 오. 그래서 못 참지. 못 참았어. 저 60퍼 이러고 바로 눈 돌아갔어요. 눈이 저희가 돌아가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유르트. 그래서 이거 장갑이랑. 이게 캐시백이래, 캐시백. 그래서 이거 샀어. 그냥 이거는 기본템이야, 기본템. 이거랑 이제 장갑 있고, 이 장갑. 그리고 머플러. 약간 특이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멜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뭔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멜 수도 있고, 이렇게. 다음에. 야, 뭐냐. 내가 쓴 거 아무도 안 산 거 아이가? 살려준 사람도. 그거 같다, 아니, 마음 뚝 떨어지는 거 아이가? 둘레, 그, 오징어. 어머 언제 꼴뚜기 꼴뚜기 씨 아무튼 이거 제가 이 집게핀 때문에 이런 거지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여정이었어요. 네 재미없었나? 어 아니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남의 뭐 돈 쓴 거 보는 거 재밌잖아요. 네 마트 가도 남의 장바구니 막 보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돈 쓴 거 잘 봤어요. 재밌었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 아 맞다. 아 이것도 보여드릴까? 이건 뭐 별 거 없는데 그냥 안경이를 위해서 샀어요. 이거는 이제 칫솔질을 한다고 하더라고. 어 사람 이 강아지 사람인 거랑 똑같이 생겼네 칫솔이. 좀 작아. 우리 애가 우리 조카가 그래 컸드나. 그 이거는 고구마 맛 치약이래. 고구마 맛. 이거 아 이건 그리고 간식이에요 간식. 양이랑 뭐 사슴도 있고 이거는 여는 거 같아. 이렇게 이건 사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이거 뭐야? 되게 샀어. 이거는 샤워 글러브. 아. 이거 다 말리고 이렇게 드라이질 할 때 이게 끼고 이렇게 하는 거 빨리 말리는데 귀엽다. 마는데. 강아지 아 이거 강아지랑 얘 같이 쓰는 건가 보네. 오늘 즐거웠나 아무튼 즐거우세요. 오늘 안경이랑 데이트하기로 했거든요. 네. 안경이한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아. 안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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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안경이 다음 그건 간식. 우와, 이거 양 진짜 많다. 이건 간식. 헐. 요건 그 말릴 때 글러브. 나 요건 칫솔. 치약. 고마워. 이거 뭐야? 치약? 어. 고구마 맛. 고구마 맛?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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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세레모니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신났어? 안경이 언니가 이거 안경이 거 사왔는데 안경이 거! 안경이 거! 안경이 맛있는 거! 이거 안경이 건데? 온몸에 지푸라기 이것도 안경이 건데? 이게 맛있는 거 먹을까? 안경이 뭐 먹을까? 골라봐 안경이 뭐 먹을까? 골라봐 안경이 안경 이거 오, 오 뭐야 칠면조 어 먹을까 칠면조 같은 안경 이거 먹을까 안경 어 잘한 줄 알았다 안경 기다려 손 얼지 손 얼지 안경 얼지 예 잘 먹나 어우 잘 먹는다 어우 맛있죠 우와 고마워 어, 그거 다 먹었어 다 먹은 거야 아 해봐
뭐야 상큼 나봐 거의 이게 뭐야 시스때 하는 거 내가 시스때 앵경이 우주자자자 우와 이거 진짜 좋아 보인다 이거 금방 말리겠죠? 앵경이 내일 샤워하자 앵경이 기다려 돌아 골 손 아이치 손 아이치 앵경 엎드려 기다려 앵경이 앉아 앵경 돌아 아이치 잘 먹네 말랑말랑해서 진짜 빨리 먹는다 아 말랑말랑해? 당연히 그거 먹는 거 아니야